한국화의 자긍심과 창작열을 유감없이 발휘한 호연지기 주최 2021 한국화 대작전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한국화 발전에 주력하는 55명의 화가들의 혼신이 담긴 동양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전통 한지를 이용해서 기본 처음에서부터 티를 갈르면서 채로 뜨고 또 다시 붙이고 하면서 몇 번이고 지금 이 작품 하나로 돼 보이지만은 작품을 만들 때는 수 없는 그 한지를 접고 또 접고 접어서 이게 또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되는 이 아주 예민한 거예요, 한지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상황에 말랐을 때에 도침을 해서 그 자기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 주제는 그 민들레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민들레는 이 들에서 피니까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얘 꽃말은 사랑, 행복, 또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과 같이 제목 바람 여행인데 이 민들레는 항상 자기가 어떤 입지가 좋은 데서 자라는 게 아니라 홀씨가 날아가서 자기 바람이 부는 대로 가서 주어지는 대로 가서 그 자리에 정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꽃을 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면의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김옥희 호연지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호연지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 끊임없는 예술혼, 불타는 창작열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호연지기 한국화 대작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호연지기에는 각 한국화에서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수화, 민화, 채색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 장르를 각각 그 고유 영역에서 다시 여러 가지 표현 기법으로 대작들로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회원 수는 한 70명 되는데요. 이번에 출품한 회원 수는 한 55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300곡, 200곡 큰 대작들을 여러 가지 작품을 내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성으로 대작 위주로 해서 몇 분의 화가분들한테 큰 작품을 내서 다른 분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색다른 관람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려서 뭐 다른 뭐 서양화, 민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한국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화를 기본으로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호연지기회가 호응도가 좋고 작품성도 좋고 또 회원분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라서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증가할 것도 같고 앞으로 좋은 곳에서 더좀더 넓은 곳에서 전시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행정 방송 서정령입니다.